네, 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연재자 전인성입니다. 지금 덴탈빈 강의를 시작한 지가 이제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지 코스로부터 시작해서 상악동, 상악 전치부, 그리고 풀마우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이미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단품 스페셜 강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같이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합병증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합병증은 사실은 제가 베이지 코스의 26회부터 30회까지도 좀 다룬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악동 코스에서도 다룬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단품 강의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토 플라스티라는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베이지 코스도 한번 전체의 패스웨이를 한번 잡아줬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패스웨이는 전체의 수술 시작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3년이 진행할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진행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가 우리가 이 임플란트의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 우리의 듀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10년 또는 20년까지의 롱제버티를 우리가 개런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술일로부터 1, 2주 후에 실밥을 제거하고, 그리고 4주째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수술을 하고 보철물을 딜리버리하고, 보철물을 딜리버리한 다음에 약 1개월 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다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략 6개월째 체크를 하고, 그 다음부터 1년 단위로 3년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기다 저의 못생긴 얼굴을 띄워놓은 이유는 나중에 스크루 루즈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띄워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컴플리케이션 패스웨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오버뷰를 예전 베이지 코스 때 얘기를 했었지만 간단하게 1분 정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임플란토 플라스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나타나는 수술 중간의 합병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죠. 뭐 블리딩이라든가 너브 데미지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단품 강의로 이미 다 소화를 하였고 다시 한번 꼭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주에서 2주에 실밥을 풀 당시에 GBR 컴플리케이션, 즉 운드가 오프닝이 된 상태에서 뼈 파티클이 약간 빠져나오거나 멤버리 약간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은 아직 GBR 페일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였고요. 4주째가 되면 모든 수술은 수루 4주째 어떠한 염증성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수루 1, 2주째는 이런 퓨룰런트한 이런 슈퓨레이션이 보통 일어나지 않는데 보통 4주 또는 3주, 4주 정도가 되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것이 GBR 인펙션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너무 본에 딱딱한 경우에, 토크가 너무 센 경우라든가 너무 드릴링하거나 임플란트 히팅이 많이 발생했을 때 이런 히팅 네크로시스, 서멀 인듀스 네크로시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제가 언급을 미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수술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뼈가 녹아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GBR을 성공했냐 페일했냐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때 파이브러스 인캡슐레이션에 의해서 임플란트 저절로 빠지는, 이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페인이 보통 동반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자체의 프라블럼에 의한 임플란트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보철물이 딜리버리 되기 전까지의 이러한 현상들, 수루 1, 2주, 그리고 수루 4주, 그리고 2차 수술할 때까지 여러 가지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묶어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페일러라는 항목으로 제가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보철물을 딜리버리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체킹 포인트들이 나타나간다고 얘기했죠. 당연히 컨택 포인트를 맞추어야 되고 교합 간의 오클루절 이피션시, 추잉 이피션시를 정확히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포슬린 파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컵백에 의한 포슬린 테크니스를 옵티멀하게 맞춰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악간거리에 따른 문제일 것이고요. 시멘트의 렘넌트를 잘 제거해야지만 시멘트 렘넌트 인듀스드 파라임플란타이티스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패시브 피트니스는 모든 임플란트 보철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철물을 딜리버리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체킹 포인트들을 계속 염두에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루 보철물이 딜리버리되고 1개월 정도 후가 되면 이제 이때는 어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물론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가 되건 혹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즉 연조직이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경조직까지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였고요. 물론 플랙 인듀스드 페라임플란타이티스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6개월째 되면 여러 가지 보철적인 컴플리케이션이 스타트되는 시기입니다. 스크루 루즈닝이 일어난다든지 어떠한 일피팅 프로세시스에 의해서 앵귤러한 본 리접션, 허리전탈 본 리접션이 아니라 어떤 수직적인 버티컬한 본 디펙트가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계속 팔로우업을 해서 3년까지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Functional Rehabilitation Completion Period라고 전격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Porcelain Fracture, Food Infection 또는 보철물의 파절 같은 것들은 당연히 보철물을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Retrievability에 의해서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Screw Retention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그것이 꼭 Screw Retention이 아니더라도 SCRP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보철물을 찰탁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을 꼭 구사를 해야지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